팀장이랑 제가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한번 어떤 일상을 지내고 있는지 뭐 브이로그 한번 찍어봤거든요. 회사원들의 브이로그. 그럼 이게 대리 입사 체험인가요?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충분히. 예. 입사하고 싶으세요? 아 네, 네. 입사만 시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그러면 준비됐습니다. 아 약간 떨리기도 하는데요. 제 일상을 네. 이렇게 밖에서 보니까 한번 보시죠. 사원이 저렇게 민기적거려도 되나요? 숙소예요? 네, 숙소예요. 주말 아니죠? 아, 주말 아닙니다. 오. 오늘 또 아침이 밝았습니다. 경치가 되게 좋다. 날씨가 좀 흐리네. 좀 아쉽네요. 원래 날씨가 맑으면은 뷰가 진짜 괜찮아요. 네. 회사까지 거리가 걸어서 도보로 5분 정도. 네. 되게 가깝네요. 바로 앞에 보이시는 게 회사예요. 어? 진짜 바로 앞이네요. 아, 네. 근데 양희창 사원님 고향이 근데 광주시지 않나요? 혹시 숙소는 어떻게? 회사에서 네. 신입 사원들은 2년간 무상 제공됩니다. 아. 저는 숙소에 살아서 5분이면은 회사에 오는데. 서울에 살고 계신 분들은 통근버스가 저희가 엄청 잘 돼 있어서 강남이나 합정 같은 경우는 40분이면 충분히 회사에 오시고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방 가도 운전이 진짜 커요. 예, 저의 제 방입니다. 회화 책상. 어렸을 때부터 항상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책상이 깨끗해야 공부가 잘 된다. 보시다시피 운동하시다가요? 네. 취미로 주짓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딴 메달들 입사 후에 딴 메달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그만큼 회사를 다니면서도 자기 취미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다. 워라벨이라고 요즘에. 아유 욕심이 크네요. 와. 그래서 나올 소리 아니야? 아, 어서 나요. 나올 데가 없는데. 복장이 청바지 입어도 돼요? 저희 회사는 복장 자유화 회사예요. 그래서 편하게 입습니다. 아 패션의 완성의 네. 향수. 네. 향수 뿌리세요? 항상 뿌립니다. 못 느끼셨어요? 아, 저는 항상 느끼셨어요. 몇 시에 출근하시나요, 보통? 출근 시간은 8시 20분인데 저는 조금 일찍 와서 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아, 예. 회사에 도착 있습니다. 금요일이라서 발걸음이 가볍네요. 제가 아침에 회사에 와서 바로 가는 곳. 저희 회사는 헬스장이 있어요, 지하에. 가보니까 시설 너무 좋은 거예요. 회사 잘 왔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바로 헬스장 와버렸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운동하고 가면 되게 산뜻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오래 앉아 있으니까 뭐 긴 말 필요 없고 잠깐 한번 보실래요? 지금부터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아침 운동하니까 너무 상쾌한 것 같아. 아주 상쾌하게 아주 모닝 커피로 하루 시작해 보겠습니다. 얘들 주문 좀. 여기는 좀 약간 우리말에 서툰 다문화 직원분들이 주문을 받고 있는데 다문화 가정이나 아니면 이제 북한 이주민들이 직접 이제 저희 사업 3층에서 이제 임대를 하면서 사업을 하는 건데 수익금들 일부를 이런 이주민이나 이런 다문화 가정들에게 또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여기 점장님이신 분. 어머나. 저는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입니다. 오 맛있겠다. 오 좋아. 네? 음식 나왔습니다. 가격대는 어때요? 가격대도 엄청 저렴합니다. 저렴하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기부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좋다. 부모님 대 회식이나 한번 하러 갈까?